몇대 보이는데? 네, 아직. 몇 살? 29이요. 29? 잔나비 때네? 맞아요. 시집 안 갔어? 네. 29이니까 아직 시집 안 갔겠지? 생일은? 10월 19일이요. 10월 19일? 네. 성이 뭐야? 남자친구는? 성, 남자친구 성. 몇 살? 25. 어리네? 어, 96년. 25, 쥐띠네? 그치? 빠른이라서. 97년? 97년? 96년. 96년? 쥐띠. 맞아, 쥐띠. 어, 1월생이라, 돼지띠라고, 그러는데? 돼지띠면 26이지, 95년생이지. 1월생이면, 쥐띠 맞아. 맞아. 10월생이 저거지. 1월, 며칠? 9일이. 오늘은 다 크는 날인가 봐. 어? 다 끼 있는 언니들만 와. 무슨 끼야? 응? 이는 끼? 무단 끼? 아. 응? 저, 아. 응. 언니도 좀 끼가 있어. 오늘은 그런 날인가 봐. 오늘 다, 응? 아저씨군, 남자군, 여자군 다 그런 끼만 있는 사람만 와. 어. 본인 뜻대로 지대로 안 되지? 응? 그쵸,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일이야? 응. 태기. 태기? 캐디, 골프장. 아, 골프장 캐디. 근데 이동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아직 아무 계획이 없거든요. 이동할 계획이. 내년 동지 지나야 있지. 올 11달 지나야 이동 있다고. 그 골프장 제 그거를 옮기게 되는 건가? 본인이 이제 옮기게 되는 거지. 아. 그래도 작년보다 좋다. 작년보다 올해가 괜찮다고. 아, 숨을 쉰다는 소리 나와. 너 때까지 되는 일이 없었거든. 응? 답답하고 되는 일이 없었거든. 돈 욕심은 안 내. 돈 목은 있네. 아, 돈 목은 있어요? 응. 얘는 끼가 있으니까 그래도, 근데 본인은 한 곳에서 깝깝하게 못 있어. 동서남북 사바팔목으로 막 도댕겨야 돼. 그치? 응. 일도 그렇고 뭐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 응. 잠시도 못 있어. 근데 본인은 참 친구를 잘 만났어야 돼. 친구를 잘못 만났어. 응. 그치? 친구를 잘못 만나서 좀 그 길을 빠진 것 같아. 어렸을 때 좀 놀았지? 놀았다기보다는 좀 그랬죠. 유흥이나 뭐 이런 쪽에 더 재미를 들였었죠. 술 이런 쪽으로 노는 걸 더 좋아하고 노는 쪽으로 많이 재미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강남 간다고 본인이 친구 때문에 이렇게 저겠어 이렇게 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야 돼. 본인이 친구를 잘못 만나지 않았으면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 적었으면 본인이 지금 잔나비 있잖아. 10월하고 19일생이잖아. 그치? 본인은 간호원에 있어야 돼. 그쪽으로 풀렸어야 돼. 근데 본인이 간호원 쪽으로 풀든지 여자지만 군대로 갔어야 돼. 맞아요. 그게 좋았어. 본인은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뭘 쓰는 걸 못해. 몸으로 때우는 걸 해, 본인이. 그러니까 공부도 못했던 공부는 아니야. 공부도 잘했어.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본인이 간호원 지대로 정식으로 친구만 아니었으면 간호원하든지 공부를 해서 부사관을 했어. 본인은. 근데 친구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빠져서 그렇지. 한순간에. 그치? 그래서 인상을 망쳐서 여태까지 이마 이 꼴이고. 그치? 후회하지? 본인. 아주 어렸을 때 꿈 여군이었거든요. 여군이었어. 그 꿈을 펼치지 못하니까 거기서 꿈이 깨진 거야. 약간 막 그런 쪽이 오히려 저랑 성격도 또 잘 맞아. 오, 네.
질서 뭐 이런 거를 딱딱딱 하는 그런 게 더 잘. 본인이 문인만 여자지 남자거든. 팔자도 지금 남자거든.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도 본인이 남자를 미겨 살려야 돼. 본인은 결혼 절대 일찍 하면 안 돼. 응? 본인 주위에 꼬이는 게 쓰라뜸 없는 인간만 꼬여. 눈에 본인 눈에 승이 안 차잖아. 지금 남자 이게 승이 차? 남자친구 승이 차냐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괜찮았다가 또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랬다 또 어 괜찮은데 이랬다가 또 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변덕처럼 이렇게 되죠. 유산시킨 애기 없어요. 본인 동생인지 형제 본인이 유산시킨 애기가 아니고 엄마가 유산시킨 애기가 있을 거야. 본인네 그리고 동자바람이 불거든. 동자? 응, 아까도 동자바람 부더니 본인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런 날인가 보다 오늘. 본인 형제의 신으로 어렸을 때 엄마가 유산을 시켰던 거 어렸을 때 죽은 사람이 있어. 근데 본인이 그거를 그 친구 때문에도 그렇고 이 조상바람이 이 신바람이 이렇게 끌고 댄 게 본인을. 점을 나이치 한 사람 나이치만 보는 게 아닐 텐데 어려서 매년 이렇게 볼 때마다 본인 안 좋게 나오죠. 어 이런 쪽에서요? 가물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가물이다. 뭐 엄마 저번에는 제일 최근에 갔었던 데는 저한테 아예 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에이 무슨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거기서도 근데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끼가 있다고는 들었었는데 그냥 엄마 쪽을 통해서 저한테 내려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일 최근에 그분은 엄마가 아니고 그냥 바로 저한테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가부리 친가부리지? 친가 쪽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빠한테 아빠 나 이런 이렇게 점이 나왔을 때 아빠가 우리 좀 그런 사람 없다고 신경 쓰지 마 이러고 가셨거든요. 엄마 아버지 지금 살아 계세요? 네 두 분 다 살아 계세요. 이게 아버지 때에서 그게 없었지만 할머니 때에서 그때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렇게 단대로 3대불에서 오는 거거든. 나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렇게 부당이 됐어. 바로 천신에서 내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꿈에서 막 시달릴 때가 있어. 꿈을 많이 꾼단 말이에요. 안 꿀 때는 안 꾸는데 한번 내가 앞으로 내가 뭔 일이 생기려면 계속 꿈을 켜줘. 그리고 이 촉이 있어. 촉은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야 본인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본인 때가 아니야. 절대 신 받지 마세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는 거야. 그 때가 익으려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5년, 4년은 더 있어야 돼요. 그때 되면 5년, 4년 때 되면 아마 그때는 아마 다시 나를 찾아오게 될 거야. 저가 정말 이쪽 길로 가야 될 발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요. 조금 본인이 서른 살이 지나야 느끼게 돼요. 인간고력이. 지금 인간고력도 많아요. 그쵸. 이게 파도가 다 치다 못해 밑바닥까지 가야 돼. 더 그래요. 그렇지. 더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이 길 간단 소리 나오거든. 근데 지금 본인 살만한 겨. 너무 기복이 심하다가 이제 좀 아 살만하다 이러고 있는 찰나거든요. 그러다가 또 조금 이제 스트레스가 올랑말랑 이렇게 하는데 저가 약간 좀 성격이 그냥 두리뭉실해서 아휴 아직 겪지도 않은 일인데 뭐 이렇게 하고 넘기는 성격이. 본인이 서른 살 넘으면 31살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다고.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이 신바람까지 같이 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아 진짜 죽고 싶다. 진짜 내가 이 무당길을 가야 되나.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고 그때부터 내가 아 내가 한 말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뱀뱀뱀뱀 돌을 거예요. 아 진짜 이 길로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촉이 있으니까. 촉이 있어. 꿈도 어쨌든 꿈도 정확히 맞을 때가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때는 아니야. 좀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4년 5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진짜
본인이 오래 버텨 자 대운이 들어왔다라도 내년부터 슬슬 잘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래 기분이. 그죠? 이 감정 되게 심해. 응? 이게 왜 그러냐? 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내가 뭔 사업을 하든 뭘 장사를 해도 되는 일이 없어. 데려다 말고, 데려다 말고. 이것도 하나의 진짜 내가 이 길을 안 가려면 할머니, 할아버지 대우를 하고선 내가 장사를 하겠습니다. 하고선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 길을 가든지 그래야 돼. 그냥 가물, 그냥 신가물이고, 그냥 원래 대한민국 한 80%가 다 신가물이라 하잖아요. 그냥 그 정도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면 이렇게 골맞어. 골맞아서 이게 탁 터져야 돼. 그러면 이제 부담길 가 이렇게 나와. 근데 아직까지는 본인은 조금 골맞어. 아직까지 이렇게 조금 골맞어. 터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랬을 때는 그냥 본인의 살아가는 거에 충실해야 돼. 본인의 승질이 굉장히 날카로워. 좀 날카로운 편이야. 유월하면서도 날카로워. 그리고 내 물건이 딱딱 있는데 이렇게 해야 돼. 그치? 그 성격을 보면 할머니가 그래. 고지식해. 본인도 고지식할 거야. 그 할머니가 불사할머니, 칠성할머니, 장군이 고지식해. 근데 누가 이렇게 말술을 먹어? 술이요? 저희 오빠가 말술을 먹어. 말술이라는 건 뭔지 알죠? 계속 그냥 뿜어. 막걸리로 따지면 한 말을 먹는다는 소리야. 말술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저희 오빠가 그래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오빠가 오빠 집 지금 갔어. 오빠 집에 가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쳐. 근데 이게 이제 바람을 쳐도 껐다가 안 해. 그럼 이제 언니가 집 가서 이렇게 떡 하는 거야. 언니가 이제 술 먹게 되고 이게 할래나 굽는 거야. 술 맞아요. 술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걸로 외할머니랑 많이 싸우시고 막 이랬었었다고 했는데 저도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딱 끊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술 마시면 팍 내 승질을 내가 못 이겨서 화를 못 이겨서 딱 쓰려버리잖아. 그치? 누구 하나 걸려 씨발 이래잖아. 본인이 성격이 그래.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술 안 먹었을 때는 하지 말아. 본인이 자제를 엄청 해. 근데 술 먹으면 자제가 안 돼. 술 먹으면 팍 사고치곤 하는 성격이야. 헛소리도 하고. 이게 말문이 본인은 술 먹으면 그리고 술 먹으면 이게 왜 안 되냐. 술 먹으면서 벌써 야 너 씨발 뭐 어떻고 다 얘기해버려. 얘기하잖아. 그죠? 이게 말문이 텄단 뜻이래요. 근데 본인이 많이 자제를 하거든. 근데 술 먹었다면 이렇게 쫙 다 나와. 야, 씨발, 너 그렇잖아. 너 씨발 내 물건 조심해라. 뭐 이래. 그지? 그게 술 먹었을 때 이게 내 몸에서 이 잠잘했던 신이 폭발하는 거거든, 나도 모르게. 응? 그랬을 때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므르고 있어. 신이. 그랬다가 내년 내후년 솟구쳐. 더구나 본인이 10월생이야 그러면 이렇게 솟구치면 어떻게 돼? 100% 간다는 소리 나오죠? 바람을 재우든가 아니면 가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그냥 슥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담길 가고 싶어? 아니요. 안 가고 싶잖아. 그치? 차라리 언니는 꿈이 지금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가 뭐를 장사를 하든 물 장사를 하든 뭐를 하고 싶잖아 지금. 그지? 그게 꿈이야. 근데 돈이 모이면 팍 나가. 다 나가. 흘러나가. 마음을 굳게 먹어. 근데 본인은 씀씀이도 작지는 않아요.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쓸 나는 하고 싶은 거 해야지만 돈 쓰는 사람 돈을 모으는 사람이야 본인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죽어도 다 해야 돼. 그치? 내가 저걸 사고 싶어. 그럼 열심히 벌어. 벌어서 저거 사야 돼. 맞아. 그런 성격이야.
그거 아니면 굶어 죽더라도 절대 안 해요. 어쨌든은 밥도 먹기 싫다. 밥도 안 먹어. 응? 아무것도 안 해. 그치? 내가 뭐를 머릿속에서 아 내가 뭐를 사야 되는데 아 열심히 하자 이런 성격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즐겨. 마음껏 즐기시라고. 앞으로 본인 시작된 게 지금 29이잖아. 30살, 31살 때 발동돼요. 그때 되면 판단을 내리셔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꿈도 이게 뿌리 해주시나요? 네. 아, 제가 그때 최근에 그분이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돼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며칠 안 지나고 꿈꿈인데 제가 뭔가를 막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항아리 뚜껑처럼 약간 이렇게 납작한 항아리 같은 그런 건데 이게 되게 타원형으로 큰 데인데 다육이 같은 거 키우면 막 거기에 물레방에 막 공모머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거기에 까는 되게 조그만 자갈 같은 모래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이렇게 쭉 깔려있는 그런 거를 식탁 위에 이렇게 마사, 마사토 그걸 올려놓고 있길래 이래서 엄마 저희 엄마도 다육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 또 이거 또 샀구나 이렇게 하고 또 갔는데 근데 꿈에서 향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엄마 어디서 이렇게 향냄새가 나? 이랬더니 거기를 딱 갔더니 그 화분 같은 거기에다가 향을 막 꽂아놨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엄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펴야 너한테 안 붙는데 이래야 귀신들이 안 온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향을 피우면 귀신이 오히려 더 오는 거지. 안 오는 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빨리 갖다 버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꿈에서 막 그렇게 싸우고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깨서, 아, 이게 뭐야. 무슨 이런 꿈이 다 했어. 이렇게 하고 또 잠이 들었는데,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냥 목소리만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사, 오늘이 제사 날이니까 다 모여야 돼. 다 모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친가 쪽에 친척들, 언니들, 동생들 막 다 모였어요. 한 자리. 근데 저희가 친가 쪽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모인 적이 그렇게 드물거든요. 그때서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 이제 제사 지내야 되니까 옷 다 갈아입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옷을 갈아입었는데 약간 상복 같은 그 상복 한복?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베이지색 같은 그런 한복으로 다 이렇게 여자, 남자 다 따로 앉아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다 바닥에 앉아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서열대로 앉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가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여기 내 자리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저가 막 맨 앞으로 가서 딱 맨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한복을 입고 이렇게 했는데, 다, 근데 한복 같은 그냥 보통 이런 일반 한복인데 색깔만 그냥 그런 색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앉고 있는데, 이렇게 둘러보다가, 제 꼴 딱 이렇게 봤는데 저 옷만 저 한복만 되게 알록달록하고 막 엄청 화려한 거예요. 저 혼자 막 빛이 나고 그래서 뭔 색깔 입었어? 약간 이런 애기 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거 다 섞여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엄청 화려한 뱃상공자 그거를 입고 있었고 너무 화려해서 제사하면서 나 혼자 이렇게 화려해도 돼? 막 이러면서 엄청 엄청 화려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웃는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딱 봤는데 저 친오빠가 검정색 한복을 입었는데 그 검정색인데 기분 나쁜 검정색이 아니라 검정색 입었다면 그 사람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쉽게 얘기면 같은 게 되게 화려했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면 언니가 신을 안 받으면 오빠가 죽는다는 뜻이야. 아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화려했어도 그게 검정색 옷 한복을 입었다면 좋은 건 아니거든. 화려했어도 그리고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군웅 장군 뭐 아니면 저승사자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 검은색 한복이 금빛으로 엄청 무늬가 되게 화려했어요. 오빠가 몇 살이에요? 오빠가 지금 31이에요. 31? 응. 31 말대? 네, 말띠. 맞아요.
가물이에요. 오빠도요? 응. 오빠는 이거 절대 안 믿어요. 응. 기독교. 생일은요? 10월 11일이요. 11일? 맞아요. 언니와 가든지 오빠 가든지 하나,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근데 오빠는 고집이 있어.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짱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오빠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 절대 안 믿고. 오빠 하나 혼자만 하나님 믿어? 원래 응. 집안 전체가 다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기독교 집안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믿던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 그건 아니거든. 다 올 거는 와요. 근데 본인이 빨리빨리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거야. 응? 내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나?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그런 꿈을 꿨다라면 이미 벌써 내 눈에는 좀 앞으로 1, 2년 있다가 그 터질 것 같은데 꿈을 그렇게 꿨다라면 그 본인은 미리 받았다는 뜻이에요. 뭐를 받아요? 이 길 가는 거를. 아, 가야 된다 이렇게. 그 꿈을 꿨다라면 미리 조상님들이 벌써 본인을 점 찍었다는 뜻이야. 그냥 그 점괘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꾼 건 아니에요? 의식한다고 절대 꿈을 그렇게 꿔주진 않아요. 근데 내 눈에도, 내가 내 눈에도 딱 봐도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 꽃갈이 써 있어요. 응? 그리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잖아. 그죠? 어쨌든 동자가 막 실려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먹고 싶어. 어쨌든 가자 먹고 싶으면 한 보따리 사갖고 와서 먹네. 그지? 그 동자거든. 본인 별성 동자가 왔다 갔다 탄단 말이에요, 몸에. 애기 떨 때 되면 엄청 애기 떨어. 과자를 막 한 보따리 먹고. 눈에 서운하다니까,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동자가 막내를 해서 그래요. 본인이. 본인이 단 이거를 자제를 한 것 뿐이야. 아, 내가 왜 이러지? 자제를 본인이 엄청 눌러, 지금. 어렸을 때부터 엄마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마라, 듣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엄청 누르는 거야. 원칙은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하셔야 돼. 엄마가 하시니까 엄마가 그걸 눌렀으니까 교회를 대도 눌렀으니까 본인의 치가든지 오빠의 치가든지 이렇게 왕래를 하는 거야. 원래 외가 쪽에 신주단지를 모셨대요. 그러니까 메가브리가 세요. 근데 그걸 그냥 깨셨대요. 종교가 바뀌면서. 맞아. 갔다가 그... 집어던지는 말 그 벌전이 언니지 다 지금 자손했지. 엄마가 원래 하셔야 돼. 근데 안 하시니까 자식의 치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게 엄마가 하셔야 되는데 안 하면 이게 이제 교회 댕기면 이게 놀러 온 줄 알아. 안 그래 천만 원 말씀 자식의 치 들어가요. 자식의 치 들어가는 거라. 그게 누구? 언니. 오빠는 고집이 있어서 안 믿으니까.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죠? 생각해 본 적 없죠. 근데 본인 술 먹으면 팍 다 나오자. 다 얘기해. 본인 아마 친구들이 본인이 어떻다는 얘기 대충 해줄걸? 어떻게 한다, 행동을 한다는 걸 얘기해줄걸?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한테도 항상 술 먹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 다른 자아가 나타나나 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활동을 했으니까. 전 진짜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이래. 정말 나랑 정말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그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약간 이건 병원을 다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약간 정신병인가? 이 생각도 했었어요.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의 치 이미 동자는 왔어요. 동자가 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돼. 응? 그 궁금한 거 있으면 다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생각 의외로 또 이쁜 거 있으면 이쁜 거 다 가져야 돼. 응? 지금 본인 그래요. 이쁜 거, 먹고 싶은 거, 어쨌든 막 나도 모르게 치장을 하잖아. 머리 이렇게 만지면 기가 막히게 만져, 본인. 그러고 다니잖아. 응? 원래 또 미용을 했었어. 나도 미용했었어요. 그 머리는 누가 잘 안 믿겨요. 내가 다 했지. 딸내미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 끼가 지금 본인이 이렇게 눌러서 그런 거지. 엄마하고 오빠하고 본인의 짓, 본인을 눌러서 그런 거지. 실체로 따지면 엄마가 본인이 누르니까 그 티를 못 내는 거야.
미친년 소리 들을까봐. 아, 저 미친년 또 미친년. 야! 그게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 지금 엄마가. 그죠? 결국 오빠도, 야, 시끄러워. 너 이 씨, 그게 어딨어.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너 이 씨, 뭐 이러잖아. 그거를 본인은 벌써 기죽어 있어.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 근데 그게 좀 있으면 확 폭발해버려. 나중에 막, 이제 장군이 실고 막 실리면 엄마 뭐 어떻고 막 얘기를 다 퍼버대려. 오빠 너 씨발,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니, 지금 그래요. 어. 지금도 너 씨발 네가 잘난 게 먹고 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 저희 집에서 서열이가 저로 겪었어요. 어렸을 때는 원래 이렇게 쫄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오빠한테 야, 똑바로 좀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안 하냐, 좀? 막 이러면서. 본인이 벌써 이미 벌써 왔네, 그러면. 이게 이제 장군이 실리면 그래요. 장군이 실리면 너 똑바로 안 해? 막 이랬단 말이야. 누구 말대로 진짜 군인 장군 같아. 군인이. 그러면 이걸 이제, 본인은 이미 이제 벌써 터졌어. 이미 터졌어. 이미 터졌으니까 뭐, 결국 살아야 돼. 그럼 그냥 이쪽 길 안 가고 그냥 기도만 드리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또 안 돼요. 너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약간 저는 기독교도 아닌 것이 불교도 아닌 것이 약간 이런 쪽이라 믿음이 가면서도 약간 의심이 가면서도 약간 되게 아리까리하면서도 계속 본인은 가거든요.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줘? 본인 위에서 내가 빌고 막 출근하지 않아 본인 금방 신어올걸? 파타타타 뛸걸? 본인 막 뛰어. 본인 막 미친듯이 뛸 거야 아마. 미친듯이 뛰어갖고 나도 모르게 오를 거야 아마.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래? 근데 지금 본인 돈 모아는 게 있어?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지. 여태까지는 내가 왜 물어보냐고. 본인 돈 모으잖아? 차씨에게 맘먹고 돈을 모아야지. 이래 다 빠져나가. 나도 모르게 다 주주주주주 세.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동작이 실려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돼. 엄청. 근데 본인은 돈복이 있어서 이 길 간다 해도 아마 잘 풀릴 거야. 약간 남자친구 또 약간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요? 쥐띠? 이 친구는 본인보다 약하지. 근데 약간 그런 끼는 있는데 언니처럼 이렇게 사주는 팔자는 아니야. 이렇게 물당탈 팔자는 아니야. 이 친구는 언니가 더한 거지. 이 친구하고 결혼하려게? 내가까지는 결혼까지는 아니라고 봐. 되게 반반이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래 결혼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 얘랑은 안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안 돼. 좋다 깨내도 안 돼. 언니가 미개 살려야 돼. 애가 성실해서 착하기는 해. 근데 주변머리가 없어. 착하기는 해. 아 약간 없어요. 주변머리가 없어. 결국 자기 주장이 없어. 이래든 흥? 저래든 흥? 이래. 그지? 있어도 못돼요. 딱 이겁니다. 성격이 언니하고 반대라니까? 언니가 남자고 얘가 여자야. 그럼 이렇게 해. 본인이 이렇게 먹자. 그러면 끌려가. 끌려가고 나 자기야 이거 우리 이렇게 먹자. 네, 자기 맘대로 해. 네가 맘대로 해. 이런 식이야. 그 어쨌든 속이 터지지. 그지? 때로는 남자가 네 일들을 해줄 줄 알아야 돼.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없어. 본인은 왜? 남신. 장군줄이 세기 때문에. 남자지 절대 기대하지 마. 본인은 본인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그렇다면 근데 엄청 저가 오래 못 만났었거든요, 남자를. 항상? 한 1년도 못 만났어요. 한 300일? 뭐 이랬는데, 그나마 되게 지금.